구글 리서치에서 루미에르라는 새로운 영상 생성 AI를 공개했습니다. 오, 퀄리티가 확 좋아졌더라고요. 데모부터 보겠습니다. 오, 요렇습니다. 야, 진짜 찍은 것 같네. 야, 이거 거의 뭐 진짜 다큐 뭐 이런 것 같죠? 와,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또. 오, 너무 신기하죠? 와. 야, 텍스트 비디오. 그래서 텍스트 쓰면 이렇게 영상 만들어주는 거. 와, 이거 와. 거의 영상 같죠? 이미지 투 비디오. 이미지를 이렇게 웃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진짜 같아요. 이번에 이제 스타일 레퍼런스로 삼아서 이거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레퍼런스 스타일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죠. 시네마 그래픽, 시네마 그랩스라고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오. 이거 젠2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데 훨씬 좀 일관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에디팅도 이렇게 옷 바꿔줘 라고 하면 싹 바뀌고, 옷 싹 바뀌고, 이것도 뛰어가는데 꽃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싹 바뀌고, 야, 우든 블럭 뭐 다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영상 생성 AI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했습니다. 그 시연들을 따로따로 좀 보자면 텍스트 비디오 이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와, 이런 건 진짜 찍은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일관성이 이제 되게 좋아졌어요. 네, 이미지 투 비디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고요. 이미지 투 비디오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미지로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네, 이게 이번에 좀 아키텍처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읽어보니까 예전에는 키프레임 같은 걸 하나씩 만든 다음에 그 사이를 좀 채우는 방식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에 쫙 만들어가지고 좀 일관성을 좀 잘 유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인페인팅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채울 수가 있어요. 원래 영상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손 가져다 대서 채우는 것까지 이렇게 잘 반영을 해요.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죠. 아무튼 이게 이제 구글에서 새롭게 공개한 루미에르라는 논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실제로 쓸 수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논문 단계로만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상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가 많았는데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Act Anywhere라고 해서 스탠포드 대학이랑 어도비가 되게 AI 쪽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달려가는 사람이랑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 물 걸어가는 이 이미지만 있으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이게 물 튀는 것까지 이제 영상으로도 이렇게 나와요. 이제 배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시를 좀 보자면 이렇게 올이 이렇게 물가에 가는 거를 캡처해가지고 딴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다른 데랑 합성하면 이렇게 땅바닥에서 돌아다니는 네, 이런 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셔터스톡 영상인데 이렇게 물건 옮기는 사람을 따가지고 이 배경을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뭔가 수술실을 정리하는 듯한 그러네. 이런 걸로 나오게 됩니다. 해변을 걷는 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공원을 걷는 걸로 바꾸고 네, 아무튼 영상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도 나왔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카니에 웨스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카니에 웨스트가 AI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피셜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잘 안 돼요. 링크가 있어서 제가 가봤는데 삭제가 됐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오피셜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기사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벌처스라는 트레일러를 공개했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이제 AI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보면은 AI 영상이죠. 딱 봐도 AI 영상이죠. 네. 오, 이렇게 네 AI 영상을 이용해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탑 아티스트도 이제 AI 영상을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든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뮤직비디오 분위기가 어둡고 그러네요. 느낌이 있어요. 또 예. 이렇게 카니에가 했다고 하니까 또 괜히 좀 더 있어 보이는 것도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오피셜이 맞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AI 영상 쪽으로 권한슬 감독님께서 AI 단편 영화제에 이제 AI 영상을 출품을 하셨는데 국제 AI 영화제 노미네이트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한국인 그 영화로는 유일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200살 넘게 장수하는 한국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미스테리 공포물을 이제 AI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영화제 사이트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입니다. 그 AI로 내 작품성, 내 의도를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니까요. 몇 번 제너레이트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아, 그니까요. 야, 이제 국제 평가를 잘 받은 거죠. 아, 화이팅입니다. 예, 아이구야.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무튼 이런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이 전화해가지고 투표하지 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선 흔든 AI 가짜 목소리라는 기사가 났는데 뉴햄스터 지역에 예비 경선 하루 앞둔 날에 갑자기 전화가 자동으로 쫙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봤더니 어떻게 나왔냐? You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our votes count.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이렇게 전화가 자동으로 쫙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바이든이 즐겨 쓰는 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표는 11월 대선을 위해 아껴놔라 라고 투표하지 말라는 거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걸 듣고 굉장히 혼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AI를 이용한 이런 정치적인 공작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보니까 11랩스라는 그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뉴스에서도 종종 소개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목소리 같은 걸 등록해놓고 복사해가지고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11랩스의 조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퍼뜨렸다고 합니다. 자동 전화로. 그래서 결국에 11랩스에서 바이든 음성 복제한 계정을 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봐야 되겠지만 아마 유저들이 목소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그걸 이용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구조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제 그 목소리를 만드신 분이 있겠죠. 그거의 계정을 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바이든 목소리는 워낙 흔하게 있으니까 그냥 누구나 갖다가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굉장히 쉬워진 것 같아요. 워낙.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테일러 스위프트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이신데 선정적인 딥페이크를 만들어가지고 확산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만든 그 도구가 MS의 생성 AI 도구가 지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도 다룬 적 있었는데 네, MS 디자이너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AI 디자인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주장이 좀 제기돼가지고 그 사티아 나델라가 언급을 했어요. 놀랍고 끔찍하다 라면서 빨리 딥페이크와 싸우기 위해 움직이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AI 기술에 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게 책임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에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백악관의 법률안 마련 촉구 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AI 관련해서 아무래도 선거도 있고 딥페이크 활용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아예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막으려는 그런 시도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이게 맞나 싶은 게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그때 리뷰해가지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좀 AI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슬라이드 같은 거 만들거나 이런 데 쓰이는 도구라서 이것도 그냥 뭔가 MS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언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거 아니고 대부분 그냥 뭐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나 이런 걸로 만들 가능성이 훨씬 클 텐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큰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야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으니까 아마 끌어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단 이 뉴스가 좀 화제가 돼서 한번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구글 베테랑 연구원 두 명이 나와서 스타트업을 창업했는데 설립에 3천억 투자가 갑자기 몰렸다고 합니다. 딥마인드의 AI 부문 베테랑 연구원이 나와서 창업을 하니까 그냥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름값으로 2억 유로 약 3천억이 이제 투자 협상을 이제 받는 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투자는 진짜 핫하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딥마인드 베테랑이니까 거기다 다른 케이스도 있는 게 그 프랑스에서도 딥마인드 출신 연구원이 이제 미스트랄이라고 오픈소스 AI로 굉장히 유명한 그 AI가 있는데 여기 미스트랄 AI 대표 이분도 딥마인드 출신 연구원이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자금 조달에서 3억 8,500만 유로 약 5,600억 원을 모금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딥마인드 타이틀 있고 어딘가 창업을 AI로 한다 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AI가 그만큼 게임 체인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글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제미나이 프로를 바드를 통해 쓸 수가 있는데 제미나이 프로 관련해서 이제 성능 측정을 해봤더니 GPT-4를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GPT-4 터보는 아직 못 넘었는데 GPT-4 3월 버전, 6월 버전 이 점수를 다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GPT를 앞섰다라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엄청 구글 직원들이 엄청 바이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에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바드가 성능이 꽤 좋다라는 거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에서 AI 개발자 유치를 위해서 허깅 페이스랑 호스팅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AI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여기가 뭐 AI계의 깃허브처럼 이제 모델 공유도 하고 뭐 데모 같은 거 돌려볼 수도 있게 하고 만들어주고. 서버도 맞아요. 페이지도 만들어주고 그 서버도 돌릴 수 있게 막 인퍼런스 이런 것도 제공하는 곳인데
거기도 GPU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글 클라우드랑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제 허깅 페이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구글 클라우드 점유율을 좀 가져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 허깅 페이스를 통해서 쓰는 사람도 되게 많으니까. 이런 소식이 있어서 구글도 열심히 이제 AI 쪽으로 앞서 나가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러면 오픈 AI는 또 가만히 있냐? 또 한 번 큰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뉴 인베딩 모델을 출시했고요. API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들을 요약해보면 더 저렴하고 새로운 인베딩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텍스트 인베딩 3 스몰이라는 모델을 공개했는데 인베딩이 일단 뭔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인베딩이라고 하면은 텍스트나 이미지나 어떠한 자료가 있으면 AI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벡터로 변환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정보들을 벡터로 저장해놨다가 그걸 뭐 정보를 가져와서 활용하거나 할 때 쓰기가 좋은데 그때 이런 정보를 벡터로 전환하는 게 인베딩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베딩 모델도 OpenAI 인베딩 모델이 꽤 좋았어요. 다른 어떤 거보다 OpenAI 게 좋다 해서 OpenAI 걸 많이 써왔는데 새로운 걸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더 저렴한 모델을 공개했는데 성능은 더 좋아졌어요. 여기 기존 모델이 A다? V2고 새로 공개된 것들이 이렇게 앞에 두 개가 있는데 기존 모델의 성능 대비해서 더 싸고 작은 것도 더 성능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더 크고 좋은 것도 성능이 올라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더 저렴하게 제공을 합니다. 가격은 5분의 1, 1K당 $0.00002. 그래서 왜냐면 인베딩은 아무래도 또 많은 양의 PDF 이런 거 넣으면 PDF 문서 자체를 다 인베딩 벡터로 전환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고 심지어 저렴하게 만들었는데도 성능은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픈 AI가 이런 가격도 저렴하게 하고 성능도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더 작은 모델, 큰 모델을 나눠서 이제 좀 용도에 따라서 나눠 쓸 수 있게도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 터보 모델도 새롭게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비용이 꽤 많이 줄었어요. 3.5 터보도 입력 토큰이 이제 비용이 50%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출력도 25% 감소했으니까 굉장히 저렴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GPT 이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비용 절감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야 진짜 엄청난 업데이트죠. 그리고 GPT-4 터보 제일 최근 모델도 프리뷰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지금 최강 최신 모델인데 더 좋아졌습니다. 코드 생성 작업도 더 잘 된다고 하고 모델이 작업 완료하지 못하는 레이지니스 이런 게으름이라는 케이스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API를 쓸 때 GPT 터보 프리뷰라는 거를 쓰면은 무조건 최신 모델을 끌어다 쓴다고 해요. 그래서 GPT-4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 개발하신 분들은 이걸로 바꿔놓으면 항상 최신 모델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PI도 이제 더 잘 관리하도록 좀 방법을 추가했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좀 API 키도 사용량이나 이런 걸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페이지도 추가했다고 하고 권한을 나눠서 또 관리할 수 있다고 해요. 뭐 좀 나눠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AI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 싸지고 있잖아요, 오픈 AI가. 근데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칩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뉴스에 소개드렸는데 AI 칩을 만들면은 지금은 뭐 엔비디아거나 뭐 이렇게 딴 거 갖다 쓰느라 이게 아무래도 효율도 최적화가 안 돼 있고 비싸기도 비싸잖아요, 사와야 되니까. 아예 오픈 AI 자체적으로 어떤 협력해가지고 자체 최적화된 칩을 만들면은 AI를 쓰는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럼 훨씬 API나 이런 거 요금을 낮출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 한국 방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6일날 삼성전자랑 이렇게 뭐 SK하이닉스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굉장히 길게 만났다고 합니다. 원래는 6시간 동안만 머물 예정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공장 답사 이런 것도 추가되면서 20시간 동안 방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업 가능성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직 뭐 결정됐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 소식이 있었고 이제 다음으로 크롬에서도 AI 기능 세 가지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살펴보면 Smartly Organize Your Tab 해서 원래 탭 검색 탭 쫙 늘어나잖아요. 뭐 저희 한 뭐 기본적으로 한 30개씩 들고 하죠. 스택 오버플로우 막 이런 쫙 쌓이고 뭐 쌓이고 쌓이고 하면서 엄청 쌓이는데 이거를 AI가 자동으로 묶어준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오거나이즈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관련 있는 탭들끼리 싹 그룹을 묶어준대요. 이렇게 그룹을 싹 묶었죠. 그래서 탭이 쫙 많으면 그걸 그룹으로 싹 묶어주는 걸 AI가 해준다. 그 다음에 테마도 생성 AI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그 크롬 테마 있잖아요. 요것도 그냥 이미 생성한 다음에 넣을 수 있다. 네, 이런 게 추가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Help Me Write이라고 이렇게 글 쓰는 거 이런 거 어떤 뭐 문서 같은 거 작성할 때 도움받을 수 있게 Help Me Write라는 기능도 추가돼서 야 이건 아마 재미나의 기반으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드 이용해서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좀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도 이제
AI 기능을 쓸 수 있게 탑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도 AI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브에 레오라는 그 AI를 탑재했다고 하는데 원래 있었다고 해요. 잘 몰랐는데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미스트랄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트랄이 아까도 봤지만 성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능 좋은 AI가 탑재가 돼가지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브 브라우저 안에서 이렇게 채팅을 나눌 수 있는 레오를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슉 해서 탭을 열어보면 여기 안쪽에 이 채팅창이 있습니다. 레오라고 나오네요. 레오를 싹 열면은 이렇게 네, 채팅이 나오고 그 브레이브에서 이제 호스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트랄. 이거는 네, 미스트랄에 7빌리언 70억 파라미터가 8개 들어가 있는 그 MOE 구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협업해가지고 결과를 내주는 네, 그런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하이 해볼까요? 어, 하이. 인터넷 안 해도 돼, 인터넷 뭐 로그인 안 해도 되나요? 아, 예, 로그인 안 해도 무료로 쓸 수 있고요. 근데 얘는 기능별로 좀 나눠져 있는 게 프리를 쓰면은 조금 뭐 성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리밋이 있어가지고 공짜지만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면 또 프리미엄을 쓰면은 좀 빨리 쓸 수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AI가 네. 브라우저로 넘어오네요. 아, 이런 것도 가능해요. 페이지 요약하기. 이런 거 하면은 예, 이 페이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겠죠. 네, 이렇게 요약해주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 내로도 이제 싹싹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AI들이. 그 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서 달리보다도 5배 빠른 이미지 생성 모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야. 코알라라는 3종 모델을 출시해가지고 이미지나 영상을 불러와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대화형 멀티모달 모델 코라바 라는 것도 2종 이렇게 총 5종의 모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도 줄여가지고 이미지 생성에 걸리는 시간을 2초로 단축했다고 하고요. 네, 이런 거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열심히 이제 AI 쪽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스턴트 아이디라고 사진 한 장으로 원본에 충실한 딥페이크를 생성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좀 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굴 같은 거를 따로 학습하려면 로라를 만들어서 그 로라를 기반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 생성하는 게 굉장히 흔한 기술이었는데 로라보다도 뛰어난 성능으로 사진 한 장으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른 거랑 좀 비교해보자면 뭐 IPA라던가 IPA Face ID 뭐 쭉쭉 되게 많았고 포토메이커라고 또 최근에 공개된 것도 있고 했었는데 이게 그래도 성능이 꽤 잘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진 한 장으로도 이 얼굴의 느낌을 잘 반영해가지고 만든 걸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인스턴트 아이디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이미지 쪽도 굉장히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AI 이미지 쪽으로 약간 논란이 된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약간 AI 딱 관심 없는 쪽으로 잠깐만 나가도 네.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로 욕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사여서 가져와 봤는데 미드저니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기사에서 많이 쓰고 아 그럼요. 그 미드저니로 디자인한 드레스를 판매한 기업이 있었는데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어요. 셀키라는 그 미국 독립 브랜드가 있는데 발렌타인 한정판 드레스를 공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AI 미드저니로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셨는데 그래서 예술가 뺨을 치는 일이라고 비난했고 뭐 베낀 것이 수상해 보인다니 뭐 디자이너의 일자리를 뺏는다 하면서 엄청 욕먹고 있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걸 들어와 봤어요. 저는 이거 AI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 뭐 이게 욕먹을 일인가 싶은데 이거는 또 AI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해명부도 엄청 남겼어요. 해명을 이런 욕하는 게 뭐 되게 많습니다. This seems like a slap in face. 막 이거 뭐 뺨 따고 한 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야 이게 나는 실제 이제 이 가격대로 옷을 산다는 건 아티스트에게 작업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브랜드에게 이것은 뺨을 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디자이너를 안 쓰고 그냥 디자이너 아티스트를 이제 뺨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것 같다. 라는 게 엄청난 공감을 받고 있고요. 여기 있는 뭐 모든 고객의 피드백은 뭐 사업자에 전달해야 됐고 뭐 회사를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실망스러운 선택을 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장바구니 삭제. 어이구야. 이런 여론들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술가를 고용해 주세요. 그냥 아티스트에게 돈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지금 주문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안 시켰어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코딩 채널 알고리즘이 잘못 퍼졌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MIT에서 비전 AI 때문에 인간 일자리가 생각보다 안 줄어든다라는 MIT의 기사가 나와서 오, 좀 희망적인 거 하고 바로 밑을 봤더니 그렇다고 생성 AI는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야. 그러니까 비전 AI 한정이다라고 말을 한 게 있어서 아 이게 생성 AI는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전은 인간이 더 싼가 봐요. 인간의 그 가성비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이런 소식이 있는데 사실 근데 저는 비전이 그 욜로 이런 게 워낙 모델이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컴퓨팅 파워 적게 먹으면서도 비전 판단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데 왜 이런 논문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MIT도 인정을 한 생성 AI는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상훈 시인님 초대석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이제 시인과 AI 이런 큰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이제 AI로 지은 시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해보고 막 어떻게 지었나 좀 평가도 해보고 실제 하상욱님 시인과 얼마나 다른가 또 좀 이렇게 보고. 아 그럼요. 네. 저희는 사실 감정이 네.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아. 1과 0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약간 저런 감정이 아주 풍부하신 아유, 네. 저런 뭐 시인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 들어볼 가치 충분히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기사도 가져온 게 미드저니 드레스 이런 얘기도 저희가 조금 너무 AI 좀 추구 이렇게 AI 옹호론자 뭐 약간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편향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제 문학 하시는 이런 분들을 모시면은 진짜 이제 다양한 네,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예. 저희가 좀 반성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소식에 굉장히 감정 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거를 좀 배우고 네 그러고자 이제 시인님 모셔가지고 이제 AI 전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나눠보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뉴스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